지난 주말 전주 도심에 꽃상여가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전주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노제까지 치렀는데요. 23년 동안 전주 역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꽃상여의 주인.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유골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여정. 그 시작은 전주 안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옥마을입니다. 경기장. 아, 저녁에 보고 또 낮에 보고 느낌 되게 다르다.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고. 공연 때문에 자주 왔던 곳인데도 익숙하기보다 왠지 새로운 느낌인데요. 마치 관광객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차근차근 한옥마을을 둘러보던 제 눈에 낯선 건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부산스러운 한옥마을 거리와는 달리 시간도 멈춰선 듯한 고요한 이곳. 125년 전 전라도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불타올랐던 동학농민혁명과 그 뿌리가 된 동학사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관이자 역사관인데요. 상평통보. 유골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열쇠가 되주실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답사 같이 가주신 동학혁명 연구소장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하는 조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한옥마을에서 공연을 많이 한 편인데요. 예. 동학혁명 기념 전시관은 사실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1994년 동학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정부 지원금과 천도교인 성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은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던 일부터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혁명 이후엔 그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극장에서도 그럼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문득 전주에 이런 기념관을 세운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 이 전주하고 동학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 전주가 동학과 인연이 깊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동학혁명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3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 이후에 청군, 중국군과 일본군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외국군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관군과 동학군이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패전개혁안이 나와요. 지나간 잘못된 그런 법을 없애고 민중,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법을 실천하는 것이 패전개혁안이거든요. 도인과 정부의 사이에는 숙혐을 탕적하고 서정을 협력할 것.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사득해 일일이 엄징할 것. 행포한 후배를 엄징할 것. 불량한 유림과 양반되는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전주가요. 뿌듯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흐르는 민주주의란 강물의 발원지가 바로 전주인 셈인데요. 자유롭고 힘차게 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흐르는 강물처럼 민초들의 삶 구석구석, 사람답게 사는 일상을 심어주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전주에 남아있는 혁명군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옛날 전주성 성문 바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기다란 오르막길에 한때는 대장간들이 즐비했다는 이곳은 용머리 고개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용머리 고개라고 부르잖아요. 네, 용머리 고개라고 합니다. 왜 이름을 용머리 고개라고 했어요? 전주천에서 살던 용이 천년을 못 채우고 승천하려다가 떨어져서
아. 용의 몸은 전주천으로 떨어지고 네. 용어버리는 이 부위로 떨어졌다. 아.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는 탐관오리를 벌하고자 정읍 고부에서 시작된 밀란은 반봉건 반외세의 깃발 아래 고창 무장에서 전국적인 혁명으로 커져갑니다. 부안 백상에서 정예 군대로 거듭난 혁명군은 관군과 처음으로 맞닥뜨린 황토현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승전을 거듭하며 진군하던 혁명군은 이윽고 전주성 앞에 다다릅니다. 기름길로 해서 반군들을 따돌리고 네. 이 용목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군에게 빼앗은 대포를 한 방 쏘는 신호를 해서 네. 대포 소리와 함께 밀밀듯이 그 서문이나 네.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군들과 함께 네. 그냥 일시에 그냥 그 전주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전주성 고열 입성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자 호남의 수부인 전주에 발을 들여놓은 동학 농민군들. 혁명의 역사를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유골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철거되었다 다시 복원되고 있는 전라가명에서 유골의 단서가 될 동학 농민군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학연구관 이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이곳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저희가 2016년 7월부터 발굴을 했고요. 네. 2017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20년 3월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한 전라가명은 건물 수만 40채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복원하고 있는 건 모두 6채로 전라감사 집무실인 선하당이 핵심입니다. 전라가면 이곳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성 함락 이후에 이곳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예, 동학농민혁명군들은 고부봉기 때부터 꾸준히 당신들의 요구를 주장을 했어요. 그게 한 27개조 정도 되는 패전개혁안인데 여기에서 전라감사와 패전개혁안 합의를 이룬 거는 12개조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알고 있죠. 네. 예, 그 내용을 합의를 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게 집강소인데 네. 그 집강소의 역할을 이 선하당에 옮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을 대표하는 선하당이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총괄하는 대도소로 변모한 건데요. 집강소는 일방적인 지배에 벗어나 백성들 스스로 세상을 일궈나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전라가명에 들어와서 네. 집강소를 선하당에 설치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것은 아마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민주주의 뿌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마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아마 그 민과 관이 같이 그 행정과 모든 그 정무를 보던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어쨌거나 그 역사적인 일이 전주에서 이뤄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골의 비밀을 찾아 마지막 기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동학 농민군들이 전투를 벌였던 그렇죠. 결전지였던 거죠. 1차 전주성 그 점령할 때에도 네. 관련이 있고. 와, 선생님 생각보다 길이 많이 가파른 것 같아요. 예. 와, 이런 곳에서 전투를 어떻게 했을까요? 모양이 특이하네요. 네. 이곳 완상칠봉 중턱엔 동학농민군들의 전주 입성을 기리는 기념비가 자리하는데요. 한 사람의 피해 없이 전주성에 들어왔지만 이후엔 계속된 전투에 많은 목숨을 내줘야 했던 비운의 땅입니다. 이 전주성을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네. 점령을 했는데 이 전라 감영군과 서울에서 파견한 홍계원의 경군 등이 어떻게 하면 전주성을 다시 되찾을까? 어떻게 하면 동학 혁명군을 다시 몰아낼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고종의 명을 받아 전라도로 파견된 초토사 홍계훈. 동학군이 전주에 입성하기 전 전남 장성에서 패한 전적이 있었던 그는 무력만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완산칠봉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전투는 홍계훈 경군에게도 또 동학군에게도 큰 상처만을 남깁니다. 피해는? 동학혁명군이 기록상 보면은 약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여기서 전사를 해요. 사람답게 살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민초들. 꿈을 이루기 위한 일엔 남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동학혁명운동에 여성분들도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동학혁명사를 네. 연구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네. 마지막 전투 중에 하나인 장흥 석대벌 전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소사라는 동학 여성 접주가 네. 말을 타고 네. 이 그 만여 명의 군대를 지휘한 와. 그리고 또 여성들이 전투에 네. 참여한 기록이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 수만 명의 동학 농민군들이 움직일 때 역할이 있어요. 네. 군량미를 운반해야 되며 음식을 장만해야 되며 네. 또한 부상자들 치료를 해줘야 되며 그래서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됐어도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상양 그 지리산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동학 농민군들 비록 이름을 찾아주진 못해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국에서 동학혁명 때 주로 일본군에게 많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네. 학살을 당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근 20만 명에서 30만 명이거든요. 20만.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섬으로 도피하는 동학군이 있었어요. 그 진도 출신 박모모 유골의 정체는 진도 출신의 동학 농민군 지도자. 1906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당한 뒤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떠돌다 비로소 영면에 들었는데요. 희생으로 쓴 위대한 역사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저도 이런 세상을 누릴 수가 없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시고 우리가 계승도 하고 앞으로 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우리가 계승해서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을 통해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전주의 승인 혁명의 정신을 다시금 새겨봅니다.